박근혜 대통령을 증거 조작으로 탄핵시킨 그런 반역이 아니라 문재인이 내린 지령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을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반역죄라고 생각하는 놈이 이놈일 거야. 한동훈 지지하는 이 파이 정치파들은 하나만 물어보라니까 문재인 비판 좀 해보라 그래봐. 이준석이 아가리를 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준석의 녹취록도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애들이 이준석의 녹취록은 까질 않아요. 왜 안 까니? 야 그럼 한동훈 너도 녹취록 갖고 있다며. 명태균 녹취록. 그러면 이 새끼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요 다구라야 다구라. 갖고 있어도 문제 안 갖고 있어도 문제. 대응 방법도 없고 이놈은 그냥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자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또 향해서 직격을 했는데 뭐 끼리끼리 돈다. 이준석 한동훈 정말 둘이 똑같은 놈입니다. 이준석의 업그레이드가 한동훈이고 이준석은 솔직히 증거 조작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당을 말아쳐먹고 한동훈이가 완전히 말아쳐먹고 둘 다 똑같은 놈끼리 지랄들하고 자빠졌는데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직격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김건희 특검 남은 건 내 역할 이러면서 유세뽕 맞아 총선 다 말아먹었다. 원균과 조선시대 선조를 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놈은 어서 이상한 거 주워다가 비우는 자네. 이준석이 한동훈을 향해서 총선 거하게 말아쳐먹고 물론 첫 자는 안 붙였죠. 저니까 붙이죠. 여기저기 총구를 돌려본들 7천냥의 기억은 안 지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을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을 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7천냥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를 욕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고 있잖아. 선조가 뭡니까? 이수진 자꾸 막 싸울 때 말이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원균이 누구야? 원균의 업적을 쳐보면 지뿔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따라다니면서 그냥 홍콩을 주워먹은 정도? 이순신 장군 배반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원균이라는 놈이 조선을 완전히 말아먹은 놈 아닙니까? 12척의 배 남겨놓고 7천냥 해전에서 완전히 말아먹은 놈이 이 원균이에요. 그래도 원균은 그래도 장수라는 타이틀이라도 있지. 새끼는 뭡니까? 한동훈이 이거. 이거 뭔데? 법조문이나 달달달달 외워갖고 사회생활 일도 안 해본 놈. 어렸을 때부터 강남에서 지애비 그 회사 앞으로 탈탈 털어야겠지만 돈 많은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한동훈이가 지금도 중국 딱까리 장인어른 장인어른의 정치적인 조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이가 지금 한동훈을 원균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선조에 또 비교를 한 거지. 선조는 뭐야? 아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도망다녔던 놈이 선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닦아는 거야.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나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까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현 상태에서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이준석이라는 희대의 또 사기꾼 깜도 안 되는 놈이 올해 또 당대표 한번 했다고 까는 방식도 꼴 같지 않죠. 이놈이 또 뭐라 그러냐. 총선을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 핑계를 대고 총구를 돌려본들 유세뽕 맞아서 유세뽕 맞아서 자 다 말아먹은 7천냥의 기운은 안 지워진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입도 뻥긋 안 하다가 요즘 유체 이탈로 신기한 이야기를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제3자 특 이야기나 잘 챙겨라 이렇게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는 마지막 건 맞는 얘기죠. 지금 뭐 이 한동훈이가 이 김건희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도이치모터스 아닙니까? 근데 얘는 법무장관 때 지는 뭐하고 자빠졌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그래? 그전에는 사이좋았을 때는 카톡질도 수백 건씩 잘하고 솔직히 따지면 법무장관 하는 거 김건희 입김이 안 들어갔겠니? 그래서 고마워서 발발 기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고 이놈은 의리도 없고 배신은 밥 먹듯이 헤쳐먹고 지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법무장관 시절에 하나 더 붙이면은 조국이나 이재명 갖다가 얼마나 조동의로 나불나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그 죄책감이나 생각이 없어. 본인이 중범죄라고 했잖아. 중범죄자다. 한동훈은 깜도 안 내는 놈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좀 복잡하더라도 조국이라는 놈은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두드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구속이거든요. 거기서 말도 안 해. 이재명에 대해서 말도 안 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둘이 손을 잡고 아삼육 진짜 발광을 해요.
대놓고 이재명 살려주려고 이재명 선거 전에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해. 한마디로 이재명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 형님에게 안 좋은 영향이 나오지 않게끔 대통령실은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거야 지금. 그 대가로 이재명 야당에게는 민주당에게는 한동훈 자신의 특검은 들어주면 안 됩니다. 특검 들어오면 끝납니다. 이놈이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이 지랄하는 건요.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증거 조작이거든. 이거는 사형이죠, 사형. 중범죄가 아니라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까발리게 되지.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 플러스 지 애비의 그 회사 다 털리지. 마누라 털리지. 중공군 따까리 장인어른 털리지. 좌파들의 커넥션. 또 문재인의 지령을 받들지 못한 중범죄. 얘한테 중범죄는 문재인이 내린 지령을 받들지 못한 이걸 반역죄라고 지는 생각을 할 거야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증거 조작으로 탄핵시킨 그런 반역이 아니라 문재인이 내린 지령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을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반역죄라고 생각하는 놈이 이놈일 거야. 이 한동훈 지지하는 이 또라이 정신병자들은 하나만 물어보라니까 문재인 비판 좀 해보라 그래봐. 아니 문재인이라는 그 이름 석자만 얘기해보라 그래봐. 말 못한다니까 이 병할 것들아. 그리고 니네들이 무슨 보수니 어디 중공군 스파이 아니면 북한 댓글 공작 부대인가 아니면 뭐야 좌파야? 아니면 맹신도 플러스 정신병자들. 사람이 아닌 거지. 정상이 아니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면 뭐야 정신병자지. 아니면 그 북괴군이나 중공군이겠지. 아니 잘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도 못하잖아요.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한동훈이 왜 지지하냐? 뭘 잘해? 하나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대한. 이 정도의 수준에 갖고 있는 소수의 정신병자들만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